종가 공략주입니다.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또 저에게 수익을 안겨주시는 우리 본부장님. 휴맥스, 일단 자랑부터 좀 하고 본부장님. 휴맥스가 지난 10일에 추천이 됐는데요. 지금 목표가가 6,700원이었거든요. 이거 뚫고 더 나아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수익률 저희 12% 가져갑니다. TCK 14일에 추천이 됐고요. 47,000원 목표가 뚫습니다. 그리고 지금 4%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늘 수익률은 10% 역시 이상의 수익률 저희에게 줍니다. 아, 이런 종목들 요즘에 저희에게 너무 큰 수익을 계속해서 안겨주셨어요. 새로운 종목 또 도전할게요. 어떤 종목으로 따라가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삼양식품을 준비했습니다. 아, 유지공업, 이제 그 면류와 스낵류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최초 원두라면인 그 삼양라면의 브랜드 력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뭐 불, 닭, 고면 등의 어떤 개선되는 브랜드 수출에 대해서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양종원제라든가 삼양된장, KS마크를 획득을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이 소폭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0%, 55% 증가를 할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이 되고 있는데 육가공 및 그 조미소재랑 화학 부분의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 신제품 출시와 기존 제품 행사 등의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주력 사업부인 면류 사업은 양호한 매출을 시현을 했고요. 삼양라면이라든가 불닭국면의 어떤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확정을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수출 금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수출 매출액 비중은 49%까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중국향의 재고 소진 이슈로 인해서 2018년도 지난해 삼양식품의 중국향 수출 금액이 37% 감소를 한 720억을 달성을 했는데요. 판로 확대 시에 올해 중국향 수출 금액은 1,080억, 약 지난해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7일에 중국 현지 기업인 닝싱 유베이 국제무역 유한공사와 총판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500대 무역회사인 닝보 닝싱그룹의 기업으로 식품과 생활용품 이런 일용 소부제를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계약 체결이 중국 전역에 폭넓은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전역으로 확대한 한편에 또한 세븐일레븐, 월마트 등 편의점과 대형마트에도 입점시킬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현 주가 수준이 PR 9.3배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도 저평가 매트가 있는데 순영 평균 PR 20배 적용했을 때 10만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충분히 적감해서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53,000원 하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57,100원입니다. 목표가 63,000원까지, 손절가는 53,000원 하회시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종가 공략주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말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마무리 안신 앵커와 함께하시고요. 이어지는 이승주 대표의 TMI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 박소연이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2123포인트까지 터치했고요. 호가 와서도 2120선은 거뜬히 사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고가 부근이네요. 0.77% 상승하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코스닥은 어제는 코스피와 엇갈렸는데 오늘은 그 방향을 같이 하면서 1.4% 상승한 695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직스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50만원 제시하기도 했는데 긍정적인 레포트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3.63% 오름세 40만 원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만도 8거래 연속 러브콜과 함께 0.83% 주가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수소경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1.16%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기재기와 함께 셀트리온 헬스 케어 4.23% 오름세, 신라젠도 3.5%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드까지, 하지만 비바이오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1월 18일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후반대로 들어서 또 1월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거뜬히 2120선 안착에 성공을 했고요. 호가보다 조금 더 탄력을 키우면서 2124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그 흐름 그대로 유지하면서 1.39% 오름세 696에 오늘 장을 마감했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이제는 8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 하지만 다른 날보다 그 힘은 약해졌습니다. 113억 원의 매수 우위, 전기전자 업종으로 오늘도 러브콜을 쏟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 1721억 원의 순매수 우위, 연기금이 10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제조업이라든지 운수장비, 의약품 쪽으로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만이 팔자를 외쳤네요.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메이저 수급 사이에서 포지션이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은 581억 원의 사자, 기관은 245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도 305억 원을 팔았습니다. 섹터별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주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그룹은 언론을 통해서 최근 1,550억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약 2.95% 상승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낭보를 밝혔죠. 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31,95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 섹터 살펴볼게요. 게임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또 밸류에선 매력과 함께 올해 신작 기대감까지 동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레포트를 냈고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넥슨시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마감도 20% 급등하면서 마쳤고요. 네오위주 컴투스 같은 종목들도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